머리가 더 이쁜 것 같아. 어, 거의 더 이쁘다. 내리고 기다려. 1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현지입니다. 많은 분들이 발레는 잘 모르셔도 아라베스크라는 동작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발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베스크는 바닥에 한 다리를 지탱한 상태로 반대쪽 다리는 90도 이상 들고 있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. 상체 라인과 다리 라인을 이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동작이에요. 정확한 아라베스크는 스탠딩 레그, 서 있는 다리는 턴아웃 상태로 쭉 펴주고 워킹 레그, 움직이는 다리 또한 턴아웃 상태에서 들어 올려줘야 돼요. 양쪽 어깨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하고요.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허리를 꺾거나 허벅지의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과 허리 근력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다리를 들고 났을 때 등의 모양이 아치형 곡선을 보여줘야 돼요. 이 아라베스크를 잘하려면 허리의 유연성도 필요하고 허리의 근력, 엉덩이의 근력 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이 세 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 저랑 같이 알아볼까요? 양손을 가슴 옆에 두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쿠션은 정면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. 정면 귀하고 어깨가 멀어진다 생각하고 목을 길게 돌려주세요. 팔꿈치로 상체를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. 두 다리 코인해서 오른발 들고 내리고 이때 엉덩이 힘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번엔 90도 안 돼. 안녕. 올려봐. 올려봐. 내리고.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세요. 왼발 무릎 꿇고. 옳지. 아라베스크 질 때처럼 코인해봐. 코인해보세요. 옳지. 엄지발가락 땅에서 뜨게. 옳지. 뜨게. 이 상태로 발가락만 숙여가지고. 내리고 턴아웃 유지한 상태에서 코인 내리고 엉덩이 힘 주고 코인 내리고 암호 만들고 그 상태에서 뒤로 깡글레 내려가세요. 옳지. 허리 최대한 꺾을 수 있게 기다려. 갈비뼈 오고 다시 올라오고 암호 유지하고 다시 내려가고 옳지 올라오고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. 안녕.